자, 우리 흘림체에서는요, 아에서 이제 우리가 아에서 자 방향 바꾸어서 내려가다가 받아줍니다. 각이 이렇게 져줘야 됩니다. 쭉 받아줬을 때 여기서 뭐 이제 기억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와서 니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서는 이것을 이쪽이 안 나오도록요. 안 나오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야에서, 놓고 방향 전환, 또 방향 전환, 여기서 또 방향 전환. 이렇게. 요 부분 연습을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와서 뭐 미음이 될 것이고 뭐또 여러 가지 나오겠죠. 그 다음 요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애인데 앞에 이제 이어져 안갈때 우리가 이제 할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요 부분은 만약 우리가 내를 쓴다 가정할 때 이래 될때이 부분을 붓을 그대로 받아주 나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제 이걸 안 받아주고 그냥 바로 했을 때 이거는 이렇게 와서 방향전환 받아주면서 이래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 이 부분은 이제 오 같은 거할 때요. 뭐 고랑 할때 여기서 받아서 방향전환 붓을 놓아서 방향전환 와서 쓰고. 자, 요 부분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와서 붓을로 우리 예습필법처럼 이렇게 해서 받아도 되고, 놓아서 다시 시작, 다시 방향전환해서 가도 되고, 그두 가지 방법입니다.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뭐, 와서, 할 때, 모여서 뭐, 이응하다든지 뭐, 할 때, 요 부분, 요렇게 나오는, 요 약간 요 나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 할 때는, 붓을 이렇게 와서, 이것도 아까 위에처럼 이렇게 하는 방법, 아니면은, 와서 예서처럼 놓아서 방향을 이래 바꿔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유는 와서 놓고, 노래 받아 나오는 거. 그다음 우는 여기서 우리가 하실 때, 만약에 이제 왔을 때 붓을 요 방향 아니면 와서 예서처럼 하는 방향 뭐두 가지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요 부분에서는 와서 붓을 다시 놓아 바로 방향전환 바로 해줘야 됩니다. 바로 방향전환 바로 할수 있도록. 요 부분은요. 이거 와, 이거는 워 같은 거 할지, 뭐, 워 했을 때, 이렇게 받아주고, 방향전환해서, 요렇게 방향전환, 요래 나가는 거예요. 요거는, 하고, 다시 놓고 시작하는 방법, 그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위, 뭐, 마이 위라든 위쳐, 무슨 자를 쓰면 맞겠나. 뭐, 유, 고문 같은 나오겠네요. 뭐, 쉬, 이제 쉬 되겠네. 뭐, 이 고문이 나오는데, 이래야 될지. 쓰는 방법. 요거는 이제, 교, 공, 이래 됐대요. 고문이 그냥 고인데요. 고입니다. 고문이 고고, 이건 또 이제, 이렇게 와서 방향전환하고, 여기서 방향전환. 여기서 방향전환해서 쓰는 것. 이런 것도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방향이잖아.